커리어는 네이밍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네이밍보다 사색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정해졌고, 처음부터 이 땅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장점이 서쪽으로 열린 넓은 바다가 저 멀리 보이는, 반대로 동쪽으로는 키가 크고 숲이 무성한 오름이 있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을은 말없이 바라봐야만 하고, 오름은 오를 순 없지만 숲속에 둘러싸인 포근함을 주는 공간이어서, 이거를 어떤 단어와 경험으로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사색이라는 단어를 결정하게 되었고요. 사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보고 하다가, 어느 날 윤동주 시인이 쓴 시구 중에서 달이 서린다, 대화의 따뜻한 노을이 서린다, 이런 단어들, 시구들을 좀 보게 돼서, 우리가 생각했던 사색이라는 경험들이 결국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를 서리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려라는 네이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보면 크게 열린 창은 완전 서쪽, 오후 4시, 5시가 되면 노을 빛이 정말 따가울 정도로 창이 있고, 반대로 아무리 아침 이른 시간이 돼도 해가 들지 않는 오름이 있는 뒤 마당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마당에 어울리는 공간과 거꾸로 노을 지는 창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려고 건축 디자인에 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깊이 들어오는 노을 때문에 처마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회랑을 만들기 위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 그리고 건물과 기둥 사이의 간격들을 지붕이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굳이 전통 가옥이라기보다는 디자인과 기능들을 조금 잘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장치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 대표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중목 구조와 석재 지붕, 이두 가지가 서리어가 갖고 있는 건축적인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처음으로 석재로 지붕을 만들어 봤는데, 금속 지붕이 아닌 석재가 주는 그런 분위기가 뒤를 둘러싸고 있는 오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무게감을 잘 잡아주고 오히려 시선이 덜 가게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체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다큰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을 열고 들어가면 큰창 너머로 노을과 밭과 저 멀리 바다까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입실하는 시간이 보통 4시, 5시 이 정도일 텐데, 조금 더 늦게 입실하기를 바랬어요. 노을 지는 시간에 노을이 먼저 나를 반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조금 늦은 시간에 입실을 해서 노을 지는 시간에 들어간다고 하면 훨씬 더 공간에 대한 느낌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사색이 단어로는 뭔가 행동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바라보고, 대화하고, 정리하는. 사실 그렇지만 이 단어들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더 좋거든요. 바라봄의 사색은 처음 입실에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노을 너머의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화의 사색은 늦은 밤 또는 저녁 시간에 같이 온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속깊은 이야기를 좀 꺼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색 카드를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정리의 사색은 다음날 아침에 회랑에서 고요하게 또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어제 나눴던 이야기, 내가 바라봤던 노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조금 더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고, 꺼냈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색이라는 이야기를 시간으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